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그 이제 효과를 얘기할 때 아까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댓글에 아 나는 이거 먹고 좋아졌는데 왜 명승권 박사는 자꾸 이 효과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질병이라는 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가짜약 효과, 즉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그런 효과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말 양리학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개발이 돼서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의학이 기존의 전통의학 혹은 뭐 한의학, 민간요법이랑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고혈압약은요. 정말 엄청난 검증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도 아니고요. 수백, 수천 명을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가짜 약을 일단 줘요. 그리고 한쪽은 새로 개발한 약을 줍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가짜 약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땅땅 승인을 해주는데 아.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임상시험 효과는 효과 있다고 나왔는데 네.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또 논문이 나오는데 효과 없다! 이런 임상시험이 또 나와요. 그리고 한 1년 있다가는 오히려 해롭다! 아. 그러면 진짜 헷갈립니다. 우리 아침마당 전국의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연구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뛰어넘는 연구 방법. 아. 다 합치는 연구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아. 요즘 메타 데이터, 메타라는 얘기 네, 많이 하죠? 네. 그게 뭐냐면 지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홍열 박사님이 사실은 효과 있다는 논문도 있는데 왜 명승권 박사는 자꾸 효과 없는 만 얘기만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다 합쳐보니까 효과가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고 돈을 받고 여기서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효과 없다고 얘기해봤자 아, 저 사람 고집만인 사람이더라고 저는 욕을 먹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진실을 최신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결론은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일관성인 효과가 없다. 네. 아~ 명박사님이 어디 웅변학원이라도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홍박사님이 아까 약간 네. 응분하시길래 저도 맞추느라고. 홍박사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너무 뜨거워지니까 우리 네. 정의학사님께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약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실제로 약에 대한 거를 어떤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연구할 때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할 때는 좀 다르거든요. 좀 더 느슨하게 하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약하고 식품하고 중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데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어떨 때는 있는 걸로 나오고 아. 어떨 때는 없는 걸로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거냐. 그치. 이게 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네. 또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합쳐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약이라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조건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건강기능식이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얼마